스피커 안에 감독님 목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거든요. 지금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 홍게 막 처음이어가지고 참 신기하다. 네. 손을 빼었다. 그럼 다섯 글자 토큰가요? Yes. 맞아요. 그래도 잘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잘한 것 같아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소희가 어깨가 올라온 이유가 있었네.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으니 만족스러워요 지금. 근데 솔직히 뭐 첫 경기는 조금 너무 아쉬웠고 마지막 어깨가 아쉽고 오늘은 와 저 엄마 나올 줄 알고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KT 허운 선수입니다. 이런 분. 안녕하세요. 부산 KT 허운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소희 선수입니다. 뻥 이랬어. 너무 좋았어. 니가 그거 보내주세요. 원본. 아시겠죠? 어디 쓸 거예요? 그거요? 인스타에 올릴 거거든요. 작년에는 좀 많이 안 만들어진 느낌이 많이 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아직 1년 안 됐거든요. 그래도 만족도는 꽤 높아요. 일단 지금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팬들 목소리가 많이 그리워요. 그리고 코트 안에 감독님 목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거든요. 지금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장난 아니고 이거 편집. 진짜 소름 돋았어요. 그거 깜빡이 킬 때. 저 아직 깜빡이 킬 줄 모르니까 진짜 신기했어요. 그리고 일단 그 허훈 선수의 영통 놀라고 그 깜빡이에 놀라고 추워서 놀라고 드라이브인 썸 바스켓볼 찾아오신 팬분들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많이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